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 벤츠 C200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 11월에 등록해주신 2016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7만 3천 킬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쪽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역시나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에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5.43mm로 6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손잡이 쪽에 PPF 시공되어 있고 도어 쪽 역시나 관리 상태 좋습니다.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고요. 5.73mm로 7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은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시면은 림프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도어 보겠습니다. 손잡이 쪽에 PPF 시공되어 있고 컨디션 괜찮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휠 컨디션 좋네요.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3,270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 핸들 뒤편에 패드 시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동 핸들 작동 아주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도어 쪽에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양쪽 동일하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은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쪽에 있는 선루프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선루프도 작동 아주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패시아 볼게요. 내비게이션 작동 아주 잘 됩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볼게요. 오토 에어컨 있고요. 듀얼로 조절 가능합니다. 더 내려오면서 컨디션 쭉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하고요. 시트 살펴보시면 손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부터 확인해 보시면 누유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정원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은 편마모 없습니다. 안쪽으로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이어서 디퍼런셜 기어 볼게요. 누이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이렇게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정원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C200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